예전 몇년전 영상에 제게 그게 있을 거예요. 그럼 나랑 똑같은 생년월일 시에 난 사람은 다 무당하고 앉아 있어야 되게. 그쵸. 또 그렇게 또 생각하면 맞잖아요. 그쵸. 예. 그럼 감독님이랑 똑같은 생년월일 시에 난 분들은 뭐다 카메라 갖고 있어야 되게. 맞잖아. 정말 그쵸. 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선생님, 이제 제가 이제 막 동네나 이런 네. 것들 다니다 보면은 이제 무슨 뭐 보살 뭐 무슨 당 무슨 궁 해가지고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있으시잖아요. 많아요. 신점 영점 그리고 뭐 택이 뭐 어떤 이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이 있는데 메뉴. 메뉴 우리 그렇죠? 점집 메뉴. 메뉴판 이런 점집 메뉴. 예. 혹시 신점 영점이 어떤 점을 얘기를 뜻하는 걸까요? 오늘은 이제 신점 0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. 왜 우리가 보통 점사를 보러 가면, 모르겠어요. 뭐 저희 매화신녀나, 저 매화신녀나 제 제자들은 이제 사주 따위는 필요 없다가 주특기예요. 저희는 사주를 안 놓고 보잖아요. 그렇죠. 신점은 말 그대로 신령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. 영점 같은 거는 그 상대방의 의뢰인의 조상님들이 오셔서 그 조상 영가랑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점을 보는 거. 내가 그랬잖아요.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할머니, 할아버지, 여기 신령님들이 다 돌을 닦아서 앉으신 분들이 저기 신령님인데 그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역시 내 조상님들이니까. 그렇죠. 맞잖아요. 네. 근데 내 조상님들이 본인네들 언제 봤어? 본인네 집에 일일이 사사건건 다 말씀해 주시는 거는 본인의 조상님. 그 영점.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. 그 상대 의뢰인의 이제 저기 조상님들한테 우리가 얘기를 들었어.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신령님들한테 아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집안에 지금 이렇고 이렇고 이렇대요. 저렇고 저렇고 저렇대요.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? 하고 우리는 또 이쪽에다 또 여쭤봐. 우리는 중간에서 소통하는 제자라 그랬잖아요. 양쪽으로. 또 어쩔 때는 이제 뭐 여기서 따라오신 분이 애기. 만약에 애기가 따라왔어. 애기는 말을 못해, 잘. 그잖아요. 그렇죠. 그럴 때는 여기 신령님들이 온전신이 실려갖고, 집안에 이렇고 저렇고, 이러니 넌 이런 해결 방법이 있어. 그러니 이렇게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될 거는 같아.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. 진짜. 이제 보통 게 근데 점집에 이렇게 가면은 몇월 며칠 이렇게 보통 그렇게 시 해가지고 물어보잖아요. 명리, 철학, 이런 거죠. 그건 내가 본인들 핸드폰 어플 켜놓고 봐도 된다니까, 그거? 이렇게 생년월일 집어넣고, 뭐 생시, 뭐 이런 거 집어넣고, 뭐 생각도 뭐 이런 거다 가려갖고, 뭐 이렇게 점을 치는 것 같은 경우에는, 우린 통계점. 통계점이요? 100명 중에 60명 통계는 사주 철학점. 예전 몇년전 영상에 제게 그게 있을 거예요. 그럼 나랑 똑같은 생년월일 시에 난 사람은 다 무당하고 앉아 있어야 되게. 그쵸. 또 그렇게 또 생각하면 맞잖아요. 그쵸. 예. 그럼 감독님이랑 똑같은 생년월일 시에 난 분들은 뭐다 카메라 갖고 있어야 되게. 그쵸. 맞잖아. 정말 그쵸. 100명 중에 60명을 통계낸 점이 사주 철학. 나머지 40명은 그렇게 안 산단 말이지. 비슷한 성격이나 색깔은 갖고 있을지 몰라도 네네. 뭐다 일일이 똑같지는 않겠죠. 그래서 우리는 통계점. 그냥 통계점. 통계를 낸 거. 그냥. 혹시 그리고 거기 어떤 택일이라는 이런 말은 어떻게 어떤 말인가요? 택일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띠나 생년월시에서 나와 있는 그 일주나 거기서 봤었을 적에 이 사람하고 생기복덕으로 날짜가 가장 궁합이 잘 맞는 날이 있단 말이지. 그걸 이제 택일. 이날은 뭘 해도 이 사람이 성사가 되고 이 사람이 승소를 하고 하는 날. 그럴 때는 저희가 사주 물어봐. 무슨 날을 잡아주거나 할 때. 그리고 내가 내 사업장을 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을 내가 이제 뭐 직원을 써야 돼? 같이 누구랑 동업을 해야 돼? 이럴 때 쓰는 거. 그럴 때 쓰지 뭐 점사를 볼때 생년월일을 놓고 보진 않아요. 한번 제가 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. 정말 신이 있기 때문에 네. 이렇게 소통을 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. 네. 근데 저 같은 일반인은 사실 제가 이렇게 점을 본다라고 했을 때 상상이 가지 않아요. 사람이 왔을 때 사주나 이런 정보 없이 정말 그냥 점을 본다라고 자체가.
어휴, 저희들이 그거 보려고 화경 한번 열으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그래요. 자식마다 기도하고. 그래서 산 타고 물 타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? 그리고 사주면은 더 재미없어, 우리. 책에 나와 있는 거 매뉴얼대로 얘기해야 되잖아. 그럼 매뉴얼은 재미가 없어요. 그렇죠. 어때, 감독님? 신장 0점에 대해서 궁금증 좀 풀렸나요? 아주 잘 풀렸습니다. 뭐,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항시 그래서 기도도 쉬지 않고 하는 거고요. 산도 그래서, 때때로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. 그래서 가는 거예요. 정신력 맑게 키우려고. 네. 오늘도 이렇게 신점 0점에 대해서 또 매화신령을 이렇게 풀어봤네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